아, 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흑냥이는 부르면 올 수 있대요. 오! 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셰퍼드 오브 라이트라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양치기가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스팀에서 이제 무료로 출시됐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정도의 퀄리티가 무료일 수가 있냐 이러고 막 극찬을 하던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양치기예요. 영혼의 불꽃같이 생겼네요. 내 아들아,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니 찾지 말아라. 양들은 네가 알아서 보살피고 라고 써있었네요. 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양들도 다 영혼같이 생겼네? 늑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어? 헐, 큰일났다. 양 한 마리 남았어? 우리의 전재산이었던 양이 90%가 날라갔네요? WASD로 움직일 수 있네요. 퍼즐 형식의 게임입니다. 양들을 찾기 위해서 퍼즐을 풀어야 나가야 되는 헬로 마이선. 안녕 내 아들. 내가 떠난다고 하자마자 양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맛 같은 장면을 내가 봐버렸네? 대충 이런 뜻이지 않을까? 잃어버린 양들, 그림자 늑대들이 양을 먹어치우기 전에 네가 양들을 다 가지고 와야 돼. 내가 이 마법의 막대기로 가이드를 좀 해주마. 진짜 양을, 아, 양치기가 되려면은 그들을 반드시 다 찾아야 돼. 알겠니? 멍청한 아들아? 오케이. 멍청한 아들 출동이요. 우클릭을 눌러서 양을 부를 수 있, 클릭해서 우클릭으로 양 찾았어. 개이득이야. 맞기다. 오케이. 혼자서는 어둠의 힘을 넘어설 수 없어. 늑대들은, 오, 뭐야 이거, 드래그가 되네? 뭐야? 뭔가 이상한데? 양들한테서 나오는 빛의 오로라를 무서워한대요. 그럼 양을 못 먹는 거 아니야? 늑대들이? 야, 주인한테 붙어있어야 양이 불빛을 내뿜나? 뭐지? 이거 봐! 양이 와! 파이어! 이러면 늑대가 아! 눈부셔! 그렇대요. 들어가. 들어가 이놈아. 저기 가라고. 나에겐 양이 있어! 알겠니? 덜덜덜덜덜덜. 자, 좌클릭으로 염소를, 염소랜다. 양을, 나, 왜 이러니 약간 맛이 갔어. 그대로 놔둘 수 있네요. 우클릭 누름 따라오고. 자, 양. 너 여기 있어. 이리로 오라고 하고. 이리로 부르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여기에다가 두고 넌 이리 오고.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놓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좌클릭으로 스위치를 작동. 가까이 있어야 되는구나. 멀리에서 클릭하면은 반응을 하네요? 양은 반응을 하네요? 자, 네 마리가 전부 다 있어야지 문이 열리고. 난 넘어가고 불을 켜고 다 부르고. 못 부르냐? 오케이. 자, 한 마리만 올라가봐. 뭐야. 잘하는구나 내 아들. 목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단다. 여기가 목장이구나. 계속 진행하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 아니야? 아, 여기 목장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두고 갈 수 있다고. 오케이.
이제 불러도 안 오네요.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쟤네가 원래 있었던 자리야, 저기가. 이제 한 마리만 데리고 또 여정을 떠나서 다른 양들을 더 모아야 돼요. 나중에 막 수십 마리 이렇게 다 개떼로 엔딩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저기 목장에다가 넣으면 되는 것 같아. 뭐지? 좋아요. 뭐야, 너 왜 안 따라와? 자, 한 마리 절로 가보고. 너 이리 가고. 너 이리 오고. 너 이리 오고. 너 이리 오고. 여여여. 잘 있고. 버튼 키고. 오오오. 오라고. 자, 여기에 두 마리 놔두고. 여기가 열려있죠? 양은 무조건 한 마리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늑대한테 안 죽지. 그리고 버튼 작동하고. 이리 온나. 오끼. 뭐야, 이 전격양은 피카츄야? 내 아들, 저기 피카츄가 있어. 당장 잡아야 해. 저건 희귀한 양이라고. 피카츄 양이 저기 가까이에 또 있어. 그 녀석을 잡으려면은 인내심을 가져야 해. 전격양은 주변에 늑대가 있으면 빛이 약해진다는 뜻인가? 아, 내 나무막대기를 이용해서 빛을 강화시킬 수 있구나. 마우스 휠 아니면은 Q2를 눌러서. 오, 아, 전격 양이랑 빛 양이랑 컨트롤을 할 수 있네요. Q2를 눌러서. 오케이, 알겠어. 그럼 전격 양을 데려갔을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넌 여기 있고, 전격 양. 오, 못 가네! 나 못 가. 야, 전격량을 데리고는 못 가. 빛이 약해서. 귀여. 얘들아, 다 일로 와. 일일이 컨트롤 해야 되는 거 귀찮네. 먹고 싶지? 빛에 완전 둘러싸여도 뭐 데미지를 입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네요. 어? 어? 오, 나 빛을 벗어날 수가 없네. 그러면은 전격량을 여기다 두고 너 일로 와봐. 오우씨, 많은 거 봐. 자, 여기에서 두 마리 데리고 슥슥 이리 오라고 한 뒤에 여기다 네 마리 다 놔두고 이 두 마리 데리고 와서 너네도 다 이리 오고. 와, 짱 많아. 대부대로구만. 좋아요. 가자! 양들의 힘을 느껴라! 우왕! 좋아. 전설의 피카츄 양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일로 와. 윤서가. 그렇지. 넌 이제 내 거야! 전격 양! 이렇게 두 마리를 데리고 시작하는군요. 목장에 애들이 다 가지런히 놓여있네요. 좋아요. 여기는 클리어해서 완전히 막아놨구나. 좋아 좋아. 여기에다 전격량을 놔둬야 되나 보지?
일로 와. 뭐야 이건? 가라 전경량. 다시 이리 오고. 오라고 연서가. 말을 안 들어. 야. 에? 고장 났네 저거. 어 뭐야 불량도 있나 봐요. 어? 독양도 있나 봐요. 보라색. 보라색은 독 아니냐 독?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런 건가? 어, 같이 가네. 뭐야 이건? 플레임램. 진짜 불꽃냥이네. 전경량을 여기 위에다가 두면 다리가 생긴대요. 전경량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구나. 빨리 데리고 가서 전경량 일로 와. 아직까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약간 포탈 느낌이 나긴 하는데 재밌네요. 야 전경량 일로 와봐. 아 멀어. 일로 와. 일단 여기부터 다 깨라 이거지. 저쪽 문이 열려있네. 아니 일단 여기부터 해야돼. 지금 여기 세 마리 올려놔봤자 의미가 없고. 한 마리 구출. 여기다 데리고 가면 되잖아. 전경량.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 마리의 빈양을 보면 유후. 일로와. 야 여섯 마리의 양부대다. 좋아요. 양이 많으니까 든든하군요. 너네 왜 안와? 오라고 자식들이 말이야. 말을 안들어. 전경량을 여기에다 놔두면 오 도망쳐오네. 자 빛이 약해가지고 혼자 못 둬요. 혼자 이렇게 하고 전경량을 여기에다가 두고 예 다 데리고 출동. 여기 문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네. 전경량이 여기에 있으면은 건널 수 있는 건가? 오! 대박! 봤어요? 빈양들이 지켜줘요! 난 길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뭐 빈양들이. 근데 어떻게 하지?
마리씩 두자. 뭐야? 두 마리가 있어야 되나봐. 한 마리만 있으면 안 돼? 두 마리가 있어야 되나봐. 그래. 일단 이렇게 하고, 가지고, 이렇게 하자. 비켜봐. 가질 못해? 여기는 아예 갈 수가 없나봐요. 아, 늑대가 세 마리면 양도 세 마리가 필요한가 보다. 아, 이게 개수에 관련이 있구나. 아, 여기도 늑대가 두 마리여가지고 양이 두 마리 필요한 거고. 아...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양을 한 마리 취한 다음에 이제 들이대면은 뚫리겠죠? 등을 작동하고. 가자 얘들아. 몇 마리냐 지금? 개 많네. 일곱 마리 맞지? 일곱 마리! 버튼. 퍼즐이 상당히 단순해요. 그것도 못 푸는 나는 바보고. 비켜라 이 녀석들아. 와, 늑대가 다섯 마리나 있네. 일단 여기는 지금 못 가는 것 같고. 난이도가 어려운데? 아! 아, 여기 다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여기 전격량이 있네요. 어, 일단 여기에다 두 마리 놔두고. 배를 가지고. 이거 머리를 좀 굴렸구만. 다리 만들고. 위에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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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마리 데려오고 오라고 윤서가. 그 참 말을 안 듣는 녀석이구만. 자, 전경량을 여기다 다시 놓고 얘를 데리고 여기다 전경량 두 마리를 놓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와서 따타. 아, 전경량 세 마리. 얘네들을 잘 이용함은. 저기 올라가봐 한 마리만. 올라가봐 한 마리만 올라가. 욕심 부리지 말고 얘들아. 한 마리. 니도 일로와. 따스. 불꽃냥 멋져. 이리로 와. 내가 널 친히 쓰다듬어 주지. 오, 이제 이렇게 각각 한 마리씩 데리고. 자, 이제 불꽃냥을, 아니 전경냥을, 아니 이거 그냥 지나가고, 불꽃냥을 여기다가 넣어줍시다. 오, 불지팡이 개간지. 좋아요. 가자 가자. 플레임쉽은 very volatile. 몰라, 불꽃냥의 불꽃은 늑대들이 별로 안 두려워한대요. 아, 동냥이 아니었네. 암흑냥이었네. 흑냥이. 왜 자꾸 고양이 같지? 냥이라고 하니까. 흑, 양. 알아서 잘 클리어 해보래요.
체인을 만들 수 있다는데 일단 이런 거는 아빠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빨라. 뭐 뭔데? 뭔데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제 올라가 봐. 아 폭파시킬 수 있군요.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고요. 한 마리는 데리고 와서 서로 체인을 연결시킨 다음에 너 여기 있어봐. 어, 잘하네. 어, 어. 아, 이제 확실히 이제야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여기는 여섯 마리 필요하고, 난 지금 네 마리 있고. 네 마리 먼저. 일일이 컨트롤하기도 되게 힘드네요. 스타크래프트 부대 설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불량이로 올려야 돼. 아, 끊어지는데? 일로 와봐. 연결, 펑.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불량이를 세 마리를 득한 다음에 문을 만들어서 불꽃 양이를 체인 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불량이를 여기에다가 한 마리 두고 전냥이를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불냥이를 한 마리 여기에다가 두고 나머지 한 마리 여기에다가 둬서 요렇고로 터트리는 거지. 뭐야 체인이 왜 끊어져?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체인이 미약해. 됐어. 완벽하게 다 연결이 됐잖아요. 터트리면 됐다. 아주 잘했어요. 와 멋있을 뻔했는데 왜 마지막에 또 그렇게 초를 치? 뭐야 이거? 여길 지나가려면은 문이 무조건 필요해요? 아니 양이 한 마리 무조건 필요해요? 뭐 그렇다고 치고 일단 이거를 데리고 갑시다. 확보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저쪽은 길이 없었어요. 자, 돌아가면은 여기에 아, 여기에 총 3개를 둬야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여섯 마리의 용이래. 어, 이제 양이 용 됐어요. 양을 여기다 두면은 이쪽이 열리고 버튼 작동하고 다 이리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막다른 길 돌을 여기로 데리고 와야 되겠군요. 자, 불량이를 여기다가 두게끔 하고 불량스!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빈냥스 이리 오시고 우리 불량이 그래 거기 딱 있어. 거기 딱 있는 거야. 알았지? 터트려! 오기 빈냥이 두 마리 아따 많구만. 가즈아! 아이 미쳤네 이거. 야, 불량이 불량이 한 마리 더. 어, 불량이 무서워해요. 오케이. 나 불량이 얘 놀러와봐. 저 불량이 그 다음에 빈냥이 여기 한 마리 같이 놔주고 그 다음에 불량이를 여기다 한 마리 그 다음에 빈냥이를 여기
우리 같이 한 마리 넣어주고. 어, 분량이 위치 좋아. 앞으로도 그렇게 알아서 잘 하렴. 아, 끊어져 버렸. 너 뭐야? 일로 가라고. 아, 나 그거 참 말을 안 듣네. 어, 터트리고. 아이디 오렴. 아주 좋아요. 자, 불량이를 여기다가 파이어. 하나는 여기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저기로 굴러갔겠군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 잠시만요. 내 양양이 어디에 일로 오려. 자. 아 근데 부금이 어 졸린 부금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굉장히 지금 뭔가 늠름해요. 양들 데리고 전투에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자, 다 챙겨서. 자, 분량, 분량, 분량. 나이스. 우리 양양이 이리 오시고요. 아이씨. 많이 필요하네. 자, 분량, 분량. 전량. 와우. 분량, 분량. 서로 안 이어지니? 됐어! 완벽했어! 자 이제 가서 스위치를 발동시키면은 돌이 어디로 굴러가니? 길이 생겼네. 얘들아!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아도 알아서 와야지. 어쩜 그렇게 애들이요? 생각이 없니? 자 분량 분량 아, 멀어!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게 아마 최대 길이일 거예요. 일단 여기로. 와, 양부대. 쩔어. 여기로 양부대를 데리고. 전량, 전량. 아, 저쪽에도 전량을 놔둬야 되는데. 썰을. 전량. 아하, 여기구만. 자, 연결, 연결. 양도 한 마리 놔줄게 내가. 두 마리 놔줄게 내가. 마음 썼다. 됐어. 완벽해. 자, 파이어! 짜짜짜짜. 너 일로 와. 나이스. 다 된 거 아니야? 전양아, 이리 와. 아, 이것 때문에 안 오는 거구나. 다른 양이 떨어질까봐. 이런 착한 녀석.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서 또 챙기고 돌아갑시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돌이 세 개가 따따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돌 타고 샥 넘어가면 흑냥이! 넌 내 거야! 퍼즐이 아주 무난무난하군요. 퍼즐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정도 재미 아무것도 아니죠.
양들이 아주 엄청나게 종류별로 많이 있었네. 여기도 열리네? 뭐지? 뭐하는 곳이지? 내 집이구나. 흑냥이가 아마 마지막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빠르게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쪽. 오! 어둠의 힘 가라 흑냥이. 뭐야, 흑냥이들만의 특별한 힘이 있는데 감지되지 않은 어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뭐야, 금냥이도 있어. 아, 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흑냥이는 부르면 올 수 있대요. 오! 어우, 개쩌네. 막 저기에 가봐라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오, 혼자 알아서 잘 가네. 제가 길 찾기를 엄청 잘하는구나. 쟤 고장났어. 일로와. 오케이. 아, 흑냥이를 클릭하면 내가 조종할 수 있구나. 대박 사고. 멋져. 흑냥이 일로와. 와, 아주 강력한 녀석이구만. 뭐야 이거. 눌러버리면 어떡해 이걸. 아하. 야, 이제 각 속성 모든 속성을 거느리는 양마스터가 됐네 내가. 일로와. 멋져. 이리 오렴 얘들아. 난 커서 양마스터가 될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면 이쪽은 어떨까? 스위치가 있네요. 일단 여기를 다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세 마리구나. 흑냥이를 흑냥이를 여기다 올려놓고 빈냥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를 넘어간 다음에 흑냥이를 부릅시다. 흑냥아. 어. 흑냥이 사랑해. 너 뭐해? 올라가라고. 자, 됐어요. 대챙기고. 어떻게 돌아가? 위로 못 가지 않나? 세 마리잖아, 그지? 흑냥스? 돌아가. 야, 이 길이 왜 있나 했더니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군. 완벽해, 멋져 흑냥이. 자, 이제 두 마리의 빈냥이가 있으니 올리고. 아래는 뭐야? 아,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왔던 곳이구나, 여기가. 야, 아까 우리 갔던 데 맞죠? 어, 오케이. 길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
전냥이가 여기 대놓고 있네? 뭐지? 불냥이가 여러 마리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전냥이 두 마리. 전냥. 전냥이 여기다가 놔두고. 어떻게 가? 오! 뭐야? 어, 얘 버그로 떨어질 수 있구나. 방금 봤어요? 밑으로 떨어졌는데 바로 리스폰 됐어요. 오, 버그로 되게 큰일 날 수도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바로 귀환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커버를 해놨군요. 정말 용합니다. 아, 그건가? 흑냥이를 여기에서 컨트롤해가지고 여기로 넘어가면 뭘 할 수 있나? 저리 가라, 불량.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 대박. 멋져, 흑냥이. 네가 최고야. 뒤에 있는 문을 열어줬죠? 자, 전냥이를 여기다 놓고 불량이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불량이를 엿다 놓고, 엿다 놓고, 스위치, 온느, 벙그벙그, 바위가 절로 날라가고, 전부 다 회수를 해준 다음에, 너 이리 와, 너도 이리 오고, 흥냥스, 이리 왔스. 아주 좋아요. 됐어. 도대체 금냥이는 어디 있는 거죠? 상당히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빈냥. 그다음에 그러게요. 이거 진짜 근데 게임 잘 만들었다. 자, 흑냥이를 저기로 보내주고. 흑냥이를 절로 보내면 안 되는구나. 일단 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합시다. 전냥이를 올려야 되나? 전냥이를 저기다가. 전냥이 한 마리 덜을 저기에다가 놓으면은 다리가 만들어지고. 빈냥이를 아니 흑냥이 너 일로 와. 빈냥이는 소중하니까요. 뭐야 너 불량이 왜 거기 있어? 말 그대로 불량이구나. 불량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버그야? 쟤 왜 안 움직여? 야 너 왜 거기 낑겼냐? 아 이제 버그 걸리면 안 된다. 자, 빈냥이랑 그 다음에 불냥이를 한 마리씩 보내고 빈냥이 불냥이 그리고 전냥이 전냥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빈냥이를 놓고 흑냥이를 조종하는 거지. 이렇게 망했네요. 아 이거 그건가? 여기 길을 건너갈 수 있게 해놨잖아. 아 아, 야 다 복귀. 야 다 뭉쳐 다시 다 일로와. 아, 위부터 먼저 해결을 했었어야 됐는데. 다 와봐.
또 낑기거나 그러지 말고 개빡치니까 집어 던지는 수가 있어요. 자, 빈냥이 저기로 가보고. 조종이 안 되네요. 흑냥이 보고 가라고 하자. 흑냥스 흑냥 흑냥. 자, 이쪽으로 와서 불량이를 여기 여기 파이어. 이렇게 다시 그대로 데리고 와서 흑냥이 이렇게 두고 불량이 여기 여기 위치 발동 뻥뻥. 예스. 좋아요. 아주 완벽해요. 이제 아까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전냥이 전냥이 야이샹 말 안 들어? 가라고 전냥아. 왜 걔들이 멍청해? 가! 가란 말이야! 빈냥이 흑냥이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놔두고 이제 다 회수해가면 문이 열려있고 여기에서 흑냥이 데려오면 딱 끝! 예스 베이비. 오, 왜 이렇게 렉 걸려? 흑냥스? 어, 큰일날 뻔했네. 버그 걸린 줄 알았잖아. 아, 금냥이가 여기 있네요. 매 금냥스 이리와. 넌 내꺼야 이제. 아,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자. 이렇게 모든 종류의 양을 모은 플레임은 그냥 양을 쓰다듬다가 죽어버렸다고 하는데, 이제 좀 쉬렴. 이제 내 신용을 얻는데 네가 한층 성장했구나. 네가 자랑스럽단다. 땡큐 포 플레이. 아, 그림 귀엽네요. 금냥이 팔면은 평생 먹고 살겠다. 자, 쉐퍼드 오브 라이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진짜 무료 맞아? 중간에 버그 걸린 거 딱 하나 그거 빼면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포탈류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포탈. 포탈급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 엄청 머리 아프고 복잡한 퍼즐은 아니었지만 난 오히려 이런 소프트한 퍼즐이 좋더라.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녹화 종료.